Kick it. 매일매일 쌓이는 쓰레기. 하지만 쓰레기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모아 모아 잘 버릴 수 있는 재활용 거점 모아 모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모아 모아가 뭐야? 모아 모아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분리해 모아두고 시간 맞춰 수거해가는 자원순환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처리 과정이 간소해지고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아 재활용품의 상품성은 업! 자원 낭비는 줄이고 분리수거율은 높이고 문 앞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 버리니 한결 깨끗해진 우리 동네. 아니 이게 매번 가면은 아무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구별이 잘 돼가지고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 중간에 가다 끊기지 않고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 여기도 이거 가까운 사람. 근데 이걸 갖고 나오려면 좀 깨끗이 씻고 헹구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좀 귀찮거나 그러진 않으실까요? 귀찮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그래도 그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저희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범동 가련 2동에 재활용 거점 10곳이 마련됐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재활용품을 잘 모아 모아 버려주세요. 비 온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분석! 자원순환도시 은평으로 가는 올바른 분리배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모아 모아가 뭐야?